우리 스타트업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2016년 9월 50여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어느덧 530여 스타트업이 동참하며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김봉진 대표님을 비롯해 이미 앞서 나가신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이끌며 우리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십니다. 코스포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요. 코스포 최성진 대표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높이가 좀 안 맞아서 잠시 주겠습니다.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2주년 그 행사로 그 사회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해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원래 저희 그 직접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그 프랑스 순방 일정이 또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축사를 직접 보내오셔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좀 되게 상세하고 좀 정말 축하의 마음을 잘 담아서 보내주셔서 분량이 좀 길지만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창립 2주년과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경제단체 고유 역할인 대외 협력은 물론 우리 특유의 품앗이 문화를 접목해 신생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나눠주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포럼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인 7만 개가 새로 설립되고 신규 벤처 투자도 연말까지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스타트업 기업 상호간 협력과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혁신 창업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고용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혁신적 창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해 지금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또 다른 혁신과 창업을 이끌고 우리 형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바이오,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적 창업을 독려하며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혁신 보험 펀드를 조성하고 연대 보증을 폐지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의료기기, 인터넷 은행, 데이터 경제 등 분야별 규제 혁신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의 속도를 내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발상으로 해석상 허용 가능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겠습니다. 규제 특구에서 신속 확인, 시범 사업, 임시 허가를 통해 쉽게 신기술,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벤처 캐피털, 해외 IR, 해외 사업 자금 보증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 큰 희망을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포럼 출범 선언문의 문구가 힘차고 자신감에 넘칩니다. 50개 회원사로 만에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한 저력이 느껴집니다.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미래에 미래와 더 큰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대통령 문재인.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도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지나온 2년간의 활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2년간 지나온 활동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저희가 처음 이 출범식을 2년 전 2016년 9월 26일에 했었는데요. 그때는 한 5-60명 이제 조금 실제 참여한 스타트업도 50여 개가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5-60명 모여서 약간 이제 속닥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조명이 너무 밝아서 몇 명 오셨는지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참석 리스트를 보니까 550명이 신청을 하셨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2016년 9월에 출발을 해서 지금 2018년 10월 16일 오늘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 5월에 처음 모였었고요.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을 직접 대변하는 그런 단체가 없는데 한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 스타트업을 위해 스타트업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고민의 결실을 저희가 2016년 9월 26일에 처음 맺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스타트업에 의한, 스타트업을 위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기치로 50개 회원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해 말에 첫 번째 포럼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규제 환경 그리고 생태계 논의하고 법률 특허 지원단도 그때 발족을 해서 뭔가 이제 좀 본격적인 또 스타트업의 피칭도 저희가 모인 자리에서 직접 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포럼의 활동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스타트업 이 모이는 포럼, 법률 특허 지원, 회원사 네트워킹,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이제 사업 영역으로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포럼도 네 차례 개최했고요. 스타트업이 묻고 스타트업이 고민하고 스타트업이 답하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끼리 이제 많은 창업한 대표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업가의 고충, 그리고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 HR 투자, 여러 가지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도 세 차례 다녀왔고요. 홍천, 심천, 포천이라고 3천을 저희가 2017년에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녀오니까 이제 3천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대학생 MT 분위기로 워크숍도 한번 해보고 심천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심천에서 벌어지는 혁신의 현장을 저희가 탐방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7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오늘 축사를 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유승민 후보 등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김봉진 의장님이 디지털 경제와 어떤 혁신에 대한 국가 전략의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저희가 1주년을 맞아서 이 혁신 산업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1주년 선언을 신경제인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때, 그리고 지금부터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자세로 하겠다, 편법적인 상속 경영하지 않겠다, 부당한 가족 경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하겠다, 납세 의무, 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투명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1주년 기념 선언을 통해서 밝혔었고요.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가 178개 회원사가 모여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18년 4월에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 행사는 이제 국회 한복판에서 저희가 한번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그때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이때 저희가 230개 회원사가 모여서 이때 출범 사단법인의 출범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출범 선언문이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의 지향을 잘 담고 있는데요.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 희망을 찾겠다.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더 많은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합리적 규제 환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올바른 기업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입니다. 더 큰 희망을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그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저희가 스타트업 대표 단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회원사 간의 어떤 네트워킹, 그다음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스타트업 성장 지원, 대외적 위상 강화 이런 다섯 가지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 혁신 부분이 올해 저희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뭐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총리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회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O2O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도 신설을 했고 이 정부 국회와 정책간담회 이런 정책활동이 올해 크게 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제가 혁신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정부 국회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 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교류도 역시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또 제주에서 워크숍을 정말 재밌고 성대하게 진행을 했고 이 비즈니스 데이와 뭐 재직자 교육 또 복지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좀 스타트업 본연의 그 혁신하는 그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이제 구상이고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이제 교류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참여하시는 그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을 담는 그릇이 되려고 하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서로가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포에는 이런 그 분들이 김봉진 우한 형제들 대표님이 의장 맡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또 15개가 들어와서 저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530 스타트업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회원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2주년을 맞아서 좀 공개된 데이터만 저희가 조사가 가능해서 가벼운 조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회원사 중 이제 그 투자 실적이 공개되어 있는 115개사가 지금까지 1조 3,854억 원을 누적 투자를 유치를 했고 직원 수가 공개되어 있는 326개사가 지금 9,518명 대략 만 명 가량의 이 임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회원사 1,000개 달성은 여기 계신 530 스타트업이 하나씩의 스타트업만 더 소개시켜 주시면 바로 올해 내라도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행사에 비회원으로 참여하신 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신데요. 가시는 길에 회원가입 신청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남은 활동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남은 대표적인 저희 그 행사 일정이고요. 10월 23일에 코스포 법률특허데이라고 해서 이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이 법률적 서식을 저희가 법률특허지원단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드리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이제 저희가 지역 협의회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 협의회가 구성되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뭐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희 부산에서 또 회원사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이 기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창업 페스티벌이 같은 일정으로 부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 코스포 워크숍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2018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 올해 굉장히 성황이었던 비즈니스 데이를 2차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하고 송년 모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남은 행사에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진 대표님의 발표처럼 코스포가 그동안 다양한 활동들로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지원해왔는데요. 저 또한 창업자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창업하신 대표님들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코스포에 동참하시고 지켜봐 와주신 두 분께서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님의 여는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0만 사용자의 줄 서는 시간을 대신 줄 서드려서 기다림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54년 정도의 줄을 대신 서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기다림을 혁신하는 기업의 나우버스킹 전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이 여는 말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멋있는 멘트나 이런 좋은 얘기를 기대하고 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코스포 처음에 참여를 초기부터 하면서 그동안 진행 과정을 좀 날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셔서 이 일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멋진 말보다는 그냥 저희 지내온 얘기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코스포 처음 모였을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건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나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주제처럼 사실 혁신하는 거에 관심 있는 내 옆에 걸 바꾸거나 혹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한 보험시장을 개선하고 있는 보맵이나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홈스토리 생활의 대리주부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대리주부는 심지어 요즘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까지도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혁신가들이 모여있는 게 저희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체성만 있는 뭐 그렇게 뭐 멋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사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생존해야 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달 월급날을 걱정하고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가 계속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만들까? 이 시장에 살아남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고 5년, 10년이 아닌 50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보니 대표란, 기업가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느냐도 고민을 해서 1주년 때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진심으로 일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문화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이죠. 네.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뭐 식권대장은 봉은사대로 해서 잘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생존을 위한 몸부림, 네. 돈을 떠나서 비즈니스 모델을 떠나서 기업 자체를 만들어가야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길이 사실 굉장히 힘든 길이거든요. 이게 대표가 직원보다 월급을 못 가져가는 기업 문화가 생겨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웃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네, 저한테 동감하실 텐데요. 이런 기존에 없던 기업 문화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리고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큰 동료가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하는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어. 너는 바른 일을 하고 있어. 투자사의 대표님이 한 달간의 해외 출장으로 투자금 입금이 늦어질 때 괜찮아 좀만 버티면 될 거야 라든가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소주 한잔 사주면서 힘을 줬던 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같고요. 우리가 만든 스타트업 포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친구 같은 형 동생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저는 2주년까지는 변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뭔가 찡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해 다음 분을 또 한 분 모시겠는데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분의 페이스북 뉴스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입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님, 여는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정욱입니다. 벌써 2년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약간 이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년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그때 딱 9월에 갔었는데요. 그때 일본 TV에서 최순실 스캔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창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촛불 집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때 굉장히들 이렇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변화의 시기에 앞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인가 뭐 이런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던 시기에 포럼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이렇게 출발을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찍은 사진을 봤더니 그 중에서 김봉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거 두 개를 찍어놨더라고요. M&A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는 합리적 규제 환경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아마 그때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첫 출발을 이렇게 내디딘 지가 이제 2년이 이렇게 해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생태계가 사실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때 2년 전에 만든 저희가 이게 한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한 210개사가 지금 들어있는데 지금 정확히 2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서 중기벤처부에서 나온 거를 보면 2016년에 2조 1,500억이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가 됐었는데 올해는 8월 말에 투자 금액이 2조 2천억이 돼서 2016년의 수준을 벌써 넘어섰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정부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금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 생태계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 그림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한 220개 정도 이렇게 더 집어넣게 30개 정도 더 집어넣게 됐는데 사실 이거 이상으로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를 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라고 이것도 지금 4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내년이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자라든지 대기업 종사자라든지 뭐 학생들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러면서도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와 학생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이직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거에 이어서 경제까지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주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그래도 되게 좋게 또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김봉진 대표님이 한국의 스타트업을 생각했을 때 대표 선수로 이렇게 꼽고 그런 뭔가 아이콘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정말 아쉬운 건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내 시급한 개선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규제 완화라고 그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돈 투자받는 게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규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규제 완화라든지 또 그 인수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이렇게 많은 500개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힘을 발휘를 하고 뭔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리고 정부에 알리는 그런 좋은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서 앞으로의 또 이제 그 3년, 5년 뒤는 훨씬 더 멋진 그리고 또 규제라든지 이런 많은 이런 그 도전 과제들을 많이 해결한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창업자와 또 이 창업 생태계에서 내부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또 알려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그동안 두 차례의 선언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2016년 출범 선언문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창업가들이 힘을 모아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지난 1주년 포럼에서는 신경제 선언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2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김봉진 의장님을 모시고 2주년 선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봉진입니다. 네. 오늘 선언문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은행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이 스타트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좀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 관계자분들도 정말 많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혁신의 의지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선언문으로 되어 있어서 선언문이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스타트업을 응원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나갈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가 혁신 성장이다. 네, 스타트업이 앞서가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저희는 디지털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출범한 지 두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변화와 생태계 조성은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처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중국, 유럽을 넘어서 지금은 동남아시아까지 우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고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현실 앞에서 대안을 말해보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디지털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라는 말처럼 디지털 경제가 우리의 미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은 IT 산업을 넘어 전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곧 국가 경제, 국가 경쟁력인 시대 그 전방에 우리 스타트업이 서 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다음 과제가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6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2O 플랫폼 산업,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O2O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입니다. O2O 산업은 삶의 전 영역을 온라인으로 매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위한 O2O 산업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없이 O2O 산업은 있을 수 없기에 기존 산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스타트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O2O 플랫폼이 기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O2O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 산업 분류, 조세 체계 등 제반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O2O 산업의 성장과 기존 산업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모빌리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 이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해외에는 우버, 그랩, 디디 추싱 등 미국, 중국, 유럽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빌리티 혁명을 넘어서서 앞으로 올 자율주행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모빌리티는 P2P 승차 공유 외에도 전동차, 전세버스, 승합차, 렌터카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디지털 기술이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고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형태별 중단기 과제를 선정해 첫 발이라도 떼어야 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디지털 모빌리티 혁신이 갈등이 아닌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세 번째, 스타트업 포럼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요. 세 번째로는 또 이것 또한 중요하죠. 핀테크 산업, 인터넷 은행을 넘어 파괴적 혁신으로 가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의 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뛰어넘어 파괴적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업을 분해하고 대출 심사, 자산 운용 등 위험 정보 관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급, 결제, 환전, 보험,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최근 이슈가 많이 됐었던 P2P 금융 등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규제로 꽉 막힌 P2P 금융의 법제화를 통해 여신과 금융기관의 대처 투자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런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디지털 경제는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는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되 필요한 데이터가 산업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전반적인 바탕에는 창업가 정신이 필요할 텐데요. 창업가 정신과 투자 환경 조성, 스타트업 생태계의 시작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투자가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창업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한 창업가의 통찰이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걱정 없이 투자자로 나서서 더 많은 경험을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야 됩니다. 대기업이 보다 또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자 지분의 차등 의결권 도입과 대기업의 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기업다운 기업, 책임 있는 기업인의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안전망과 인재 육성, 변화를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을 혁신하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또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만듭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과 인재 육성 정책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 부조 도입, 그다음에 직업훈련 제도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직업 이동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스타트업에 인재 유입될 수 있도록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네, 혁신을 이뤄가는 데는 단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모든 산업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고 앞으로 이 디지털 혁신을 누가 더 주도하는 따라서 국가의 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혁신 성장을 다시 한번 이뤄내는데 그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2018년 10월 1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의장님 잠시 내려가 주지 마시고요. 제 뒤에 하나의 구호가 보이는데요. 혁신하는 우리, 그다음에 스타트업 보입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이 선언문을 조금 더 마음에 잘 새기고자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려고 하는데요. 김봉진 의장님께서 혁신하는 우리라고 해주시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주먹을 오른쪽 꽉 치시고 스타트업이라고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오글거리셔서 이렇게 얼굴을 감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한번 네.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의장님께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셨나요? 오른손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해주십시오. 혁신하는 우리 스타트업.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봉진 의장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외치셨던 구호처럼 저희 이 모임을 통해서 좀 더 혁신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후에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메시지, 2주년 선언처럼 혁신의 최전선에 선 우리 스타트업이 힘을 모아 보다 나은 창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또 창업자로 한번 동참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포의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패널 토크의 시간입니다. 네, 화면에 그 하나 띄워주시면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ksf2018.simflow.com으로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패널 토크 중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내용들을 이 화면이 한 번뿐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요.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놔 주시면 이따가 다시 화면이 없어지셨을 때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시면 여기 올려주셔야지 손을 든다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대 위로 연사분들을 모실 예정인데요. 연사분들은 총 다섯 분입니다. 모더레이터로 국민대학교 김도현 교수님, 그다음에 패널에는 네 분 모시겠는데요. 코스포의 김봉진 의장님, 기획재정부의 한훈 혁신성장정책관님, 링크샵스의 서경미 대표님, 알토스벤처의 박희은 수석심사위원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꺼주시면.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는데요.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도 아닌 주제에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는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코스포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항상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시대에 템플 기사단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33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또 사노스가 쳐들어올 때는 어벤져스가 있었고, 뭐 그런 졌죠.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조직이 코스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국민대 김도현입니다. 각각 잠깐씩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잘 모르실 테니까 김봉진 네. 기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항상 이 행사할 때마다 선언문을 읽는 그걸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빡빡 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언문을 읽을 때는 약간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서 저기서 선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패널 토크는 좀 즐겁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또 뭐 규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또 즐거운 일들도 많고, 또 오늘 또 2주년 맞이한 것도 기쁜 일이니까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한훈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이제 정부의 혁신성장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성장 업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이제 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 활성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주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완화 파트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혁신성장 온부즈만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봉진 의장님이 혁신성장 온부즈만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거기 혁신성장 온부즈만 지원단의 그 실무단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한 패션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30조에 달하는 시장이 여전히 오프라인 전통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중 지역이 있습니다. 모두들 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아실 만한 동대문 시장인데요. 그 시장이 여전히 시스템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분들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서 온라인상의 거래를 만들어드리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링크샵스의 서경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주변부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알토스 벤처스라는 곳의 박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심플로우로 질문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질문이 많지는 않아서 우선 공통적으로 저희가 조금 뭐 한 10분, 15분쯤 저희끼리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플로우로 온 질문들을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년을 맞는 회고의 시간인 것 같기도 해서요. 코스포를 안과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어땠나,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땠고 코스포를 보면서 기분이 어땠나, 이런 얘기를 짧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봉진 대표님은 마이크 드리면 굉장히 길게 하실 것 같으니까 박수성님부터. 저희는 처음에 김봉진,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감사하게도 여기 계시는 링크샵스와 배달의 민족의 우한 형제들의 투자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렇게 의장님으로 하신다고 하셨을 때만 해도 되게 많은 다양한 조직들 중에 하나이겠구나. 근데 김봉진 대표님이 굳이 또 바쁘신데 장까지 하셔야 될까? 라는 생각을 당시엔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 이사로 계신 많은 분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을 뵙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되게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아니면 구성원분들이 각자의 업무에 되게 열중하시느라 어떻게 보면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보이스의 창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조금 처음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도 오히려 좀 더 응원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또 선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저는 그 2년 전 그 자리에 김봉진 대표님이 불러주셔서 참석은 했었는데 사실 이런 자리가 있는다고 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한테 뭔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서 그날도 인사만 살짝 하고 도망을 갔었어요. 이제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불러주시고 감사하게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약간 반성도 좀 하게 됐고요. 네,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염탐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코스프레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스스로도 스타트업이란 단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은 사실 잘 설명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냐는 아닌데요. 근데 전반적인 사회식 자체가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스타트업이란 그 자체를 받아들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이제 스타트업 한다라는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아 스타트업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 보면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늦었지만 반성한 의미로 앞으로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네. 회비는 계속 내고 계시네요. 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저만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 아까 이제 임종옥 센터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공치사 하려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법인 창업하는 숫자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벤처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에 한 60%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회수 실적 같은 경우는 한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성공하는 벤처 그리고 또 그 투자 유치하는 벤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IMF 위기 이후에 반짝했던 벤처 붐이 꺼졌다가 상당히 침체기를 겪고 있다가 요즘 다시 조금 살아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정부에 그리고 우리 김봉진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성장 온부즈만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가교 역할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 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본부의 공동 본부장님으로 또 이재용 소카 대표님이 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봉진 의장님께서 그 지난번에 이제 회의에 오셨었는데 혁신 관계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경제관계장관님들이 이제 참석하시는 회의인데 그 자리에 우리 김봉진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재용 소카 대표님도 참석을 하시고 장병규 의장님은 거의 항상 참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계속 살려서 우리가 이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이 스타트업들이 계속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우리 코스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계속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지금 공통질문 답변을 골똘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김 대표님은 그걸 생략하고요. 그냥 개별 질문을 이제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 2년 동안 제일 아마 감회가 깊은 분이 의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그 2년 전에 우리 코스포를 만들 때 그때 목표했던 거 가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2년쯤 지나니까 얼만큼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아, 그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임종옥 센터장님이 어느 날 스타트업 대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병민 대표님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날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임종옥 센터장이 먼저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기관이 없는 것 같다. 모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배 타고 가다가 등 떠밀려서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제가 그냥 밀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헤어스타일 이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투쟁할 것 같고 어차피 삭발식 같은 거 해도 저는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진짜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계속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접수되면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질 수 있는 저희 협회도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은 없으니까 계속 정부에다가 딜리버리를 계속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많은 규제 문제 관련돼서가 있었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린 게 없어서 저 스스로도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뭐 안타까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저희의 성과라고 생각하면 여기 한원 국장님 같은 경우는 기재부 국장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 제일 높은 데가 기재부래요. 전 몰랐어요. 이런 거 하기 전에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부서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뭔가 정책을 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그냥 목소리만 내서 우리가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뭐 속함 저기 플러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선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아까 이제 임정욱 센터장님도 좋은 데이터들, 데이터가 좋아지는 거 많이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사실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옆이 훨씬 더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점점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또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 별로 이겨본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이 막상 진짜 중요한 이해관계 충돌에서 한 번도 스타트업 편을 누가 들어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또 그런 경험도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한훈 그 정책관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또 그 한편 우리가 느끼는 이 허함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약간 허하고 그럴까요? 타다도 이제 또 문 닫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이번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법 3법이 이제 총 5개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기본법은 아직 이제 논의가 안 됐고 금융 관련된 법은 아직 그 부분은 이제 인터넷 은행법이 이제 우선적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됐지만 지역 혁신 특구법 그리고 그다음에 ICT 융합법, 산업 융합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법이 통과됐고요. 내년 1월 달에 그 ICT 융합법과 산업 융합법은 이제 발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지역 특구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많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직접 바로 풀리지는 않지만 일단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제 신속 확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규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물어보면 이거는 정부에서는 애매하니까 담당자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답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제 30일 동안 그래서 30일 내에 이제 신속 확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법령이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좀 설명회를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일단 그 법적인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행사를 주재하셔 가지고 의료기기 관련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경제 관련한 부분에서도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관련해 가지고도 기존에는 이제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보호가 됐는데 개인정보를 좀 나눠서 개인정보 그다음에 가명정보, 익명정보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치 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는 성과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여기서 참여하고 계시는 모빌리티 쪽에 또 의료 쪽에 뭐 이제 이런 쪽에서 아직도 사실 그 좀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도 허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상 시스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택시업계는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공유 숙박 쪽에서는 숙박업계들도 참여하는 지금 현재 해커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은 어쨌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뭔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정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공유승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우버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하고 지금 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 혁신성장 온부즈만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처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가 먼저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행정안전부 문제도 있고요. 경찰청도 있고 또 산업부도 있고요. 국토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거 안전기준 그다음에 운행기준 이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옛날처럼 뭐 한 번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해관계 단체가 반발하면 그냥 덮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이 우리가 그 살 길이고 우리의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혁신 성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스타트업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그 더 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관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이해가 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한 가지만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책관님 보직이 바뀌셔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실 생각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저희 이제 혁신성장본부 기재부 저희 이제 부총리께서도 저하고 저보다 어떤 때는 더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직 가셔도 금융위 편 아니라 스타트업 편 드시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서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서 대표님의 비즈니스가 사업이 이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 문제, 또 지역 문제 이런 다양하게 뜨거운 주제들을 담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혁신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업이세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딱 하나만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요거 하나만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 정책관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딱 하나라만 꼽으라고 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사업 초기로 돌아가 생각을 하면요, 그때는 뭐 아이디어만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만 고민할 때는 뭐 정부의 규제 따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이게 가능한지를 고민을 하고 뭐 창업진을 모아야 되고 아니면 뭐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근데 조금 이게 규모가 생기다 보면은 이게 규제가 조금 문제가 있나? 이제 이 정도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회사 자체가 이제 뭐 존폐 위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뭐 적극적 참여는 아니었지만 저희 관련된 이 그 코스포 안에서의 그런 얘기들도 좀 듣게 되고 또 저희 역시 조금씩 이제
정말 가장 많은 게 가려져 있던 음지 시장을 동대문이라는 시장을 이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정부의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함을 갖고 있지만 저 입장은 일단 나중이고 내가 범법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좋은 일 하나는 남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뭐 겁 없이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반적인 게 결국은 스타트업이 그냥 분위기에서 놀이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정부가 이 스타트업을 보고 되게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거의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자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은 길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혁신을 하는 사람들한테 혁신에서 부수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같이 다 니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부담을 지으면 혁신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 과정에 생기는 혁신자들은 혁신을 정말 열심히 하고 혁신 과정에 생기는 문제들은 사회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물론 서 대표님은 전혀 두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가보면 되게 무서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그 박수영님께 이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연찮게도 심플로우에 들어온 질문이 정확히 같아요. 그래서 이거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1등이에요. 1등. 심플로 지금 전체 질문 1등인데 알토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비결은 뭐냐? 혹시 그리고 투자할 때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알토스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알토스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괜찮다, 더 좋아질 거다. 사실 그런 말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 늘 같은 말씀을 하셔서 그게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말 하라고 누가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믿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전 계속 규제 얘기하셔서 오케이, 그럼 우리 회사들 좀 규제에 해당돼 있는 회사들 뭐지? 오케이, 다 알아서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질문이어서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좋게 보시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이 나봐야 알 것 같긴 하고요. 그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좋은 창업자분들이 또 다른 좋은 창업자분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 대표님들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회사 분들은 무조건 다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꽤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만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랄까 학습하는 것들이 생겨나서 좋은 분들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는 그 해외에서 되게 많은 해외 투자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 파트너분들이랑 계속 야 미국은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이런 상황이야, 왜 이런 다른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좀 국가 간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꽤 많은 순간들 아니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나 언더밸류 하는 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훨씬 더 특히나 컨슈머 쪽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구나. 두 번째는 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드워킹 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창업자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빠른 인터넷 서비스 속도, 그리고 뭐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등을 통해서 이제 특히나 컨슈머 테크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거 안 알려 주실 수 있는데 네. 최근에 투자한 것 중에 제일 마음을 뒤흔드는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요. 다음 주에 투자 기사가 나가니까요.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말투 하시는 말씀 이런 게 한킴 대표님과 너무 비슷하세요. 그 두 분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항상
그 저희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말을 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내 영어를 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말을 참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킴 대표님 말을 많이 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뭐 조금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이제 힘플로우 있는 질문들 몇 가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질문은 김봉진 대표님한테 들어온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김봉진 대표님 발언권 제가 오늘 많이 줄이고 이 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안 되네요. 아 예. 이거 서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대표님이 부끄러워가지고 모임 갔다 도망가고 자꾸 이러시면.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경미 대표님도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답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갔다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기보다는 계속 창업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즉각적으로 돈이, 장사 같은 경우는 오늘 물건을 팔면 돈이 이제 돌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게 안 되면서 굉장히 힘들 많이 느끼고 그리고 처음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행사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을까 갔는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얘기하는데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겠다는 얘기지? 라고 들리면 저한테는 사실 좀 허황된 얘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 이들과 저는 좀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왜 있어야 되는지 난 걸 조금 아쉬웠고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던 경우가 많아서 부끄럽다기보다는 제 시간이 좀 더 소중해서 좀 많이 피해 다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자리는 그래도 가려고 고민을 한 건 이게 랭크샵스라는 회사도 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지금 항상 매일매일이 저희 회사 성장하면서 새로운 규모 회사를 만나고 있는데 이 규모 회사를 저 역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검증가는 필요 없지만 되게 많은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 뭐 투자에 대한 것도 소식을 듣는다던가 또는 다른 말씀 잘하신 대표님들의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배우고 이런 세상의 스타트업에 대한 문화나 분위기를 배울 수 있는 곳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역시도 제가 회사를 끌고 나가기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적합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러움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코스포는 네. 어쨌든 쓸모가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죠. 나오면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돌아가셔서 네. 대표님께 아, 코스포는 굉장히 쓸모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오면 최성진 대표님이랑 김봉진 대표님 등등이 되게 따뜻하게 맞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네, 요 답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올라온 질문인데 이거는 얘기가 긴데 맨 마지막 규제 개혁은 언제쯤 실감할 수 있을런지요가 디테일을 모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관련해 가지고는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페이라고 네, 이제 이 부분을 네.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하고도 같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반이 좀 틀린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뭐 벤사 뭐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지금 올해 중으로 구축하고 내년 정도에는 이거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그 실제로 이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걸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 국민들이 편하지 않는데 불편한데, 그래서 뭔가 이제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 공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은 그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시지 못하게 한 질문만 더 하고 잠깐 쉬게 그러시죠.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질문이 있어요. 요 얘기가 가끔 페이스북에 다니거든요. 예. 저는 원래 청년 창업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나이가 바뀐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양한 나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창업 지원 제도는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가지고 청년의 개념이 좀 더 넓습니다. 다른 거는 뭐 29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창업에서는 39세까지 돼 있는 규정들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할 때는 좀 진짜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년 의제 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왜 이제 청년에 대한 창업 지원을 정부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냐고 한다면은 청년들이 너무 공무원이라든지 안정된 직장만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위로하려고 대해서, 안 하셨어요? 예,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로 청년이 아니어서 창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그 구체적으로 뭐에서 불편하신지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면은 코스포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만 기다리면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금. 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우리 선언문에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을 확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질문이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많은 스타트업 분들 만나보면 스타트업에 오는 친구들이 조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 혹은 뭐 창업가들이 창업 준비를 대학이나 학교에서 그런 마인드셋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마인드셋이나 혹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걱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까 지금 정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시험 이런 거 굉장히 여전히 좋아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있으신데 그 이거는 두 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서 대표님하고 서 대표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살아보니 이거를 미리 좀 익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게 뭐가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 대표님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뽑고 있으니까 그 이제 그런 친구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걸 좀 미리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조금만 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 대표님부터. 그 어떤 표현이든 스타트업이든 창업이든 뭐든 다 뭐 꿈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밥벌이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자체가 장난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여러 자리에서 봤었던 친구들은 어떤 하나의 부분을 스타트업을 놀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안 오고 뭐 역량 있는 분들이 안 와서 저희 역시도 고민이긴 하지만 또 어린 친구들을 보면 그냥 또 하나 이력으로 보면 여러 개의 뭐 배민도 한번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력을 쌓아서 다니는 재밌는 사례들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창업을 했던 대표였던 아니면 뭐 직원으로 들어갔던 사실은 이 작은 회사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창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였고 무슨 일 할 때는 저는 가장 책임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많은 대표님들 계시겠지만 대표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은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같이 있는 뭐 직원들 또한 내 가족 역시 사실은 모든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부족하고 이거 스타트업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문화는 사실 썩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취업으로 들어온 친구들 역시도 저는 되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보면은 나는 되게 하찮은 일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다른 일로 옮겨가면 돼. 잠깐 있다가 뭐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일 정말 열심히 해봐라. 어떤 일이라든 그 일 열심히 하고 다른 곳을 가면 정말 그 일 하나는 잘 배우고 왔구나. 아 너 되게 책임감 있게 일 잘하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니 다른 데 가도 좋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눈에도 들 수 있고 또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업의 영역은 결정되고 진행을 한 거니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 갖고 책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는 서 대표님하고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진짜 이 창업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알았더라면 창업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겁나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놀이처럼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일부분은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놀이처럼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회사 가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 약간 일단 한번 해보는 정신,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말고 빨리 접고 또 좋으면은 빨리 또 더 한번 키워보고. 근데 이게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게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교수님 앞에서 가끔 드려보고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경영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경영학을 전공하면 창업을 더 잘하나요? 지금 저 모더레이터는 답변을 안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뽑았는데 믿었는데 뒤통수 맞고 뭐 회계 사고도 나고 뭐 투자하기로 했다가 막 철회해 버려서 막 진짜 쫄쫄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제가 8년 전에 8년 동안 일어날 배달의 민족의 일들을 8년 전에 알았더라면 저는 그냥 다른 데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에 또 이렇게 친한 대표님들 가서 또 가서 얘기하고 물어보면 또 알려주고 소주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기 네. 두 분이 좀 따로 나가서 정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네. 뭐라고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을 사는 거랑 같은 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다가 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네, 네. 뭐 김봉리 대표님 의견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즐겁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던 많은 아쉬운 사례는 그냥 스타트업 자체가 어쨌든 일반 좀 타이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좀 진지해야 되고 책임감은 잘 가져야 된다는데, 당연히 즐거운 일이 가장 좋은 결과는 만들 테니까요. 네. 김원진 대표님 책임감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자신감, 책임감 말씀해 주셨는데 김원진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막 던지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나가지고 스타트업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바꾸셨어요? 근데 요 질문 이제 몇 개 질문이 약간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실 우한 형제들, 제가 그 뭐 자플래닛이나 블라인드 같은 데서 우한 형제들 욕하는 직원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뭔가 반론을 찾아야 재밌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진짜 좋은 회사인가 본데?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 중에 우한 형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업 문화를 유지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으실 텐데, 아까 그 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뽑아보면 보기와 달리 뭐 이렇다든지 또 막 이런 이제 상처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해보면 되게 마음에 상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김 대표님은? 진짜 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그 사실은 가장 그 회사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제 어떨 때냐면은, 멀쩡히 구성원들이 잘 다니고 있다,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 이제 다른 데 알아보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뭐 대표이사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이끌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뭐 잘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잘리는 느낌이에요. 그런 구성원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니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표님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엔 나가는 거니까, 내가 싫든 회사가 싫든 뭔가 싫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리는 느낌이니까 몇백 번을 잘렸죠 저는. 몇백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구성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고, 예전에는 더 많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지금도 얘기도 많이 나누지만 더 많은 인간적인 관계들을 하고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거에 반해서 요즘에 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는, 여기 보시면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전에 막 가서 막 훈계하려고 그랬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네 나이 때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이제 그게 다른 날 나가요. 그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랑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제가 그 전에 회사를 다닐 때 10년 가까이 다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오이즈도 다니고 네이버도 다닐 때 제가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었나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다녔거든요. 회사에서 그냥 뭐 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녔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대표이사가 됐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역지사지의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면은 분위기상 다 알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 열정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더 두면은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이제 임원분들이 와서 저 친구가 문제가 있는데 빨리 대처를 하거나 빨리 어떤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요 그냥. 예, 그러면서 좀 보직을 바꿔준다거나 하면은 한 6개월 뭐 조금 더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도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알면서 회사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으면서도 나가게 되고 또 회사를 나가게 되는 친구, 그러니까 회사를 입사하는 친구들보다 더 중요한 건 나가는 친구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회사를 나가게 되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주거나 저기를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퇴사하는 날 전화를 한 통화 해요. 그래도 저도 섭섭하죠. 예, 뭐 회사에서 사고 치고 나간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 덕분에 회사가 많이 성장했고 이렇게 잘 돼서 고맙다. 다른 데 가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우리 회사가 생각나면 다시 지원해라. 내가 받아줄지 말지는 그때 결정할 텐데 또 생각나면 연락은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그 친구들도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회사 가든 비슷하잖아요. 우리 회사를 가든 뭐 직방을 가든 쿠팡을 가든 사실은 뭐 구조는 다 비슷하잖아요. 거기 가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또 나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저는 사람은 바꾸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대표이사가 되고 그러면서 처음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미 30년 가까이 자기의 정체성과 인성과 이런 것들 교육을 다 받고 자란 사람인데 돈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오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안 맞으면은 그냥 운이 없어서 잘못된 사람을 뽑았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나가겠지 그러면서 또 3년째 앓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그런 게 뭐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게 의자를 낮추셨어요? 저 이거 했어요. 그래요? 낮출 수 있었구나. 저는 이게 너무 높아서 힘드시죠? 네, 지금 네, 여기 계속... 옆에 있어요. 빨리 문제 해결을 여러분 하셔야죠. 옆에 네, 있어요. 네, 저는 앉은 키가 큰 게 컴플렉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앉은 키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190 넘냐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앉을 때 네.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야지 사진을 찍으면은 다리가 길게 나와요. 제가 사진병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되게 다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찍으셨나요? 네,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다시 좀 찍어주세요. 네, 주시고요. 그 제가 사실 한 17년쯤 전에 저도 스타트업 창업자였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짧게 물론 했고 망했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누군가가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게 뭐 부모님은 잘 생각 안 났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와 와이프가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누군가가 스타트업에 발을 들이자마자 엄청 부여 중입니다 유유를 쓰셨는데 서 대표님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부모님 뭐 주변 등등에게 아 뭐 이런 저는 아마 어떠한 분보다 굉장히 큰 부려를 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아마 다들 그렇게 시작하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의 망각에 빠져서 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그 수렁증에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간 이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맞다라고 확신을 했고 확신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필요하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뭐 집안 재산 다 갖다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작은 시골에 있는 땅마저도 갖다 한번 다 팔아먹은 적도 있었고요. 땅 많이 올랐죠.
아, 네네. 뭐 그래서 항상 제가 곧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엄마 항상 그 다시 보답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뭐 이제는 좀 감정을 추스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아이가 둘인데요. 뭐 첫째 때도 그랬고 최근 둘째 투자 때도 그렇고 만삭일 때 IR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IR을 하고 마지막 PT 때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투자 업계에 많은 분들이 또 남자 VC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만삭인 임산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의심? 또 걱정이 어떤 분들은 걱정이실 수 있긴 하지만 많은 믿음이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는 외부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여자 대표님들이나 업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하시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제가 딱 다음 주에 아이를 낳을 건데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PT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복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왔어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거 아마 불효자와 나쁜 엄마에는 최강자일 거라서 이분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 없어요? 이렇게 어떤 위로의 말씀 아니면 격려의 말씀 한마디 사실 잘 되고 나면 보상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 많이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또 반면 뭐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땅을 내주셨을 때 부모님이 저를 또 믿고 선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시도 또 잘못 선택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를 키워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결과는 잘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반드시 그 사업 성공시키시고요. 저도 봐주십시오. 저도 반드시 성공해서 저희 어머니 집 사드리는 게 저의 개인적인 되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이효진 대표님도 그때 뭐 대충 상황이 비슷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박희훈 수석님한테는 거의 개인적인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일관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뭘 보고 투자하냐, 뭐 어떻게 하면 투자자냐 계속 물어보고 계신데 뭐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뭔가 비결을 오늘 털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뭐를 본다. 저희 항상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시장, 숫자, 사람 이 세 개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면 그 시장은 결국 시장이 충분히 큰가 그리고 그 시장이 이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랑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건 것 같아요. 시장이 충분히 큰가 그 얼마가 큰 거냐에 대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 만약 연간 그 회사가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이 다 합해봤자 천억이다 라고 하면 저희는 조금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당연히 대표님들께서는 우리가 마켓 점유율 50% 이상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라서 저희는 그냥 가정할 때 이 회사가 실제로 전체 마켓 쉐어에 한 15%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충분히 큰가라는 걸 저희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 인접시장으로 이 회사가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고 방향성은 결국 파도가 이쪽 방향으로 치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제자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이런 거 저희가 시장 볼 때 좀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는 당시에 꽤 회사의 지표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비단 매출뿐만이 아니라 뭐 거래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저, 액티브 유저의 숫자 등등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다양한 숫자 중에 가장 집중하는 건 결국 리텐션, 다시 말해서 고객의 이 서비스 한번 쓰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락인되는가 그 수치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이 많고요. 이게 보장이 되면 뭐 나머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금 따라온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 숫자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마지막은 사람인데 모든 그 VC분들이 사람을 얘기하실 거고 저희도 동일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땐 두 개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비즈니스의 성격과 이 대표 창업자분 혹은 창업팀의 성향이 잘 맞는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링크샵스와 같은 서비스를 되게
엄청 똑똑한 뭐 구글 이런 데 천재 개발자분들이 창업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마켓핏과 그 창업자분들의 성향이 잘 맞지 않아서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쪽의 비즈니스는 단순히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재반에 되는 뭐 영업, 고객관리 등등 다양한 부서들이 필요하고 이걸 잘 매니징해야 되고 실제로 실전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실행력이 되게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이 이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이 창업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냐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가능한 한 창업자분들, 창업팀분들 레퍼런스 체크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를 그럼 저희 직접 아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지만 뭐 페이스북 통해서 뮤추얼 프렌드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창업팀분들께 우리가 레퍼런스 체크할 수 있는 한두 곧 리스트를 달라라고 해요. 그럼 뭐 좋은 말만 해주실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 좋은 말만 하면 안 믿겠지, 나쁜 말도 조금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양쪽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좀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저희는 저희 한국의 투자 쪽 세 명 있는데 세 명이 한킴 대표님 포함해서 세 명이 계속해서 저희끼리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좀 결정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그 김봉진 의장님이 천재가 아니라는 디스가 살짝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분 하고 계신데요. 페이스북 친구 삭제를 이미 몇 분이 하고 계신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박수성님께 요것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알토스는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가끔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 행사 뭐 이런 데 가서 이 심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 해서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게 뭐 벌점 이런 거 뭐 이대 하셨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진짜 참 빡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좋은 전문 용어가 이제 우리 말이 잘 안 돼서 나오는 거죠? 빡치는 네네 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스타트업을 했었던 적인데 그 당시에 저희 그 같이 대표님들끼리 모여서 했던 건 다 VC 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완전 뭐고 그래서 저희끼리 야 우리 나중에 성공해서 꼭 대나무 숲을 만들자. VC 리스트를 다 만든 다음에 얘는 피해야 돼 막 이런 걸 리스트를 만들자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때가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지금보다도 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는 결국에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저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 스타트업 분들이 너무나 잘하셔서 이제 VC가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점점 더 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VC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VC분들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많더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더더 잘 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저런 상황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포럼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서로 그 의견 공유를 계속 많이 하시는 거죠. 대나무 숲 뭐 그런 형태로 많이 하시면 이게 이게 되게 사실 생각보다 이게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VC분들이 스타트업 쪽으로 옮겨가시거나 아니면 창업하신 분들이 첫 번째는 생각이 본인의 예전 모습에 대한 강한 반성이에요. 내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너무나 그분들에게 상처가 됐고 충격이 됐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정을 딜레이 시켰던 게 그 회사의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 상황을 만들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드시면서 뭐 대나무 숲을 많이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텐데요. 그 마무리 발언 뭐 할까 잠깐 생각하시는 사이에 다시 그 한 정책관님만 잠깐 괴롭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타다 잘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망할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거는 뭐 저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정책가님 생각하시기에 타다가 앞으로 쭉 잘 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그냥 예측만 한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찍어주시면. 아니 뭐 제가 괜히 이쪽을 찍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저쪽을 찍어도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그 저도 이제 기재부에서 계속 2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이런 창업과 관련된 일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산실에서 아까 예산 말씀하신 데 제가 예산실에서 산업정보예산과장을 2011년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까 우리 저기 임종욱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그 자금 지원 뭐 이쪽에 제일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때 또 벤처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전에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그때 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좀 다시 부활해달라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시 이렇게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다시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벤처 업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창업 모험 펀드도 뭐 한 10조 원 가까이 하면서 그 자금에 대한 문제 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정부에서 물꼬를 터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팁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도 조성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규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사실 정부에서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세제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재부 내에서 세제실이 있는데 세제실에서 반대하면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해줘야 될 때다. 이제 그 뭔가 이 창업 생태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이제는 좀 해줘야 될 때라고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상대 쪽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게 약간 제로섬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택시업계는 다 죽는다. 그러면 26만 택시기사들 그리고 뭐 곱하기 4에서 뭐 100만 그 가족들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엮이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을 건지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빌리티 하시는 부분들은 진짜 정말 하루가 급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저희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약간 이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이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계속 저희들도 계속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혁신성장 일자리. 그래서 이런 쪽에서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버 같은 모델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모델들 제가 들었어요. 뭐 전세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사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렌트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기 그 코스포랑 포럼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우버 한국판 우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 모빌리티의 그 생태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좀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로벌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지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게 갑자기 법을 팍 바꿔가지고 이게 갑자기 불법에서 합법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임시 허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풀어도 되겠다 하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게 규제 샌드박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잘 될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쁜 게요. 이 모더레이터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무기명 맞습니다. 네. 맞고요. 심플로우는 굉장히 놀라운 익명성을 보장하는 훌륭한 예, 시스템이고요. 이제 요 다음에 뭔가 심한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은 못 받습니다. 네. 저기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요. 우리 그 말씀 많이 하셨지만 박성님부터 이쪽으로 오면서 마무리 말씀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예, 요 얘기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씩 해주십시오. 예. 그 제가 스타트업 주변부에 한 이제 2010년부터니까 8년, 9년 이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당시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아무도 몰랐는데 정말 지금은 그냥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실장님도 아는 그런 용어가 돼서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곳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 하실 일도 많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 것조차 어떤 꽤 많은 분들께는 부담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와 이게 목소리를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 뭔가가 움직임이 일어나는구나를 최근에 그래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동시에 저희가 투자한 회사 대표님들이나 이사님들로 가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자리 초대하고 하면 거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서로 결이 다르고 근데 그 고민을 나누면서 조금 해답을 얻거나 아니면 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주변부에 있는 그 꼽사리의 입장에서 열심히 스타트업이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김봉진 대표님의 반하는 의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코스포에 김봉진 대표님 뵈러 왔고요. 근데 사업을 하는 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다 보면요. 사업 창업하시는 분 또는 주요 이사진에 있는 분들은 그 고민하시면서 많은 어려운 이제 결정들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되게 많은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역시도 지금 최근에 제가 만져보지도 못한 현금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받게 되고 이걸 믿어주시는 분, 믿어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친구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걸 위해 미래를 고민을 해야 되고 하면서 사실은 의견들은 많았지만 그 의견들이 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점심 혼자 먹기였는데 최근부터는 혼자 먹으면서 뭔가 스스로를 외로운 상황에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사실 코스포 왔고 또 여기서 제가 맺어진 인연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건 정말 굉장한 공감대였고요. 어디 가서도 받지 못하는 위로하고 그분들의 경험 들으면서 정말 어떨 때는 별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뭐 비법? 그들만의 사업 운영하신 비법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얘기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또다시 다음을 이끌고 나가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이렇게 모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고 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여기를 와야겠다 생각을 할 게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분들한테 또 저 역시도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리고 또 좋은 인연 맞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는 건 서로 만나면서 상생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이징에 가는 길에
중간촌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촌 이야기만 많이 듣다가 여기 가서 제가 이제 일정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갔어요. 한 9시 정도 뭐 이렇게 갔는데 중간촌에 가니까 거기 뭐 차곡 카페라는데 이제 거기를 가니까 거기에서 밤새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엎드려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그 제조 강국인 중국이 이렇게 창업 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중간촌 그 한 200m 되는 그 거리 내 뭐 V씩 한 100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국 카페 보니까 조그만 이런 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매일 한 두 개 업체가 거기서 이제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그 VC들이 거기 와서 즉석에서 투자 결정하고 한다는 그런 거를 보면서 중국이 우리가 좀 제조업에서 우리를 이제 막 따라오는 뭐 이런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보다 오히려 더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이게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저는 이제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저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코스포가 그 중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김봉진 의장님이 쭉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쭉 정말 꼼꼼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할 때 다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좋은 표현이 있으면 또 저희도 갖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다 좋은 말씀이세요. 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O2O도 그렇고 뭐 모빌리티 쪽도 그렇고요. 핀테크 쪽도 그렇고 다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포에서 여러분들을 잘 대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하고도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정부에서도 기재부뿐만 아니고 전 부처가 혁신성장의 가장 큰 축으로 혁신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저희 혁신성장이고 또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혁신 창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보니까 한 3.8명 정도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스케일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하셔서 성공을 하시는 게 이게 애국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사는 길 뿐만 아니고 애국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들 성공하시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최대한 인프라를 깔고 생태계를 만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애국자가 돼서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 저희가 뭐 2년 동안 뭐 부족한 점도 많고 저 스스로도 반성도 많이 되고 아쉬운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긴 호흡을 가지고서 또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규제 얘기만 하다 보면 좀 지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왜 안 되지? 막 다음 달 됐는데도 그거 아직도 안 됐어? 6개월 지났는데도 그거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안 됐어?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일을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그러다 에이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또 옆에서 힘이 돼주는 게 옆에 지금 옆에 다 계시는 스타트업 다른 대표님들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하는 자리이고 우리은행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으니까 끝나고 나서도 또 네트워킹 하는 시간도 있고 하고 또 박희은 수석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투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저쪽에 좀 문의해 주시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조금 더 궁금하신 한웅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좀 궁금하면은 같이 이따 막 밖에서 뵙고요. 하여튼 많은 인연들 만나시고 얘기 나누시면서 좀 더 같이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 마무리 발언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패널의 마지막 발언 제가. 아니 너무 잘해 주셔서 네.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꼭 이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박수영님한테는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는
아 제가 아, 지금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누군지 하여튼, 누나. 네, 누군지 있고 여기 꼭 있다는 점. 그러니까 상처받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건 관계자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저 학교에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되게 뜬금없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고 사실 하나도 몰라요. 알면 제가 재벌 됐죠. 근데 하나는 알겠습니다. 코스포가 잘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거고 코스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저희 같이 스타트업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코스포 잘 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이 정말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든 일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패널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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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다섯 분 모두 저도 팬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쉬는 시간 동안 약간 인사 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의 시작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5분 뒤로 하겠습니다.